안 먹으면 좋을 정말? 왜 안 먹으면 이상해? 어 캐스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들어오신 건 안 보이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곱 분. 오 바로 70명. 80, 90. 안녕하세요. 몇 분 들어오면 인사할까요? 너무 빠르네. 바로 인사드리면 너무 빠르지 않아? 괜찮아? 네. 네. 저는 밝은 걸 좋아해서 300 벌써 귀신 같아 벌써. 좀 너무 귀신 같나? 계속 될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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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아 좋아. 현수야라고 그러는데 저희 촬영이 늦게 끝나가지고 네. 뭐 촬영할 거 있었는데 네. 조금 늦었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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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10시 바로, 하려고 했었는데 바로 달려왔어요. 끝나고. 그래서 오늘 좀 세팅을 했네요. 세팅 했는데 네. 달려오느라고 다 앞머리가 다 망가졌어요. 다 달려오느라고 달려오느라고 다 망가졌어. 망가져가지고 감사합니다. 아, 너무 기다려주셔서 감사해요. 그리고 그냥 원래 오늘 브이라이브 하려고 했잖아요. 저희가 브이라이브로 인사를 드리려 했었는데 그 뜻하지 않게 갑자기 기술적인 문제로 이제 저희가 인스타 라이브로 그냥 대체를 하게 됐어요. 우선 그 점도 되게 죄송합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아마 인스타 아 브이라이브로 저희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만약에 브이라이브 하면 어떤 거 했으면 좋겠나요? 컨텐츠? 네, 컨텐츠 그런 게 궁금했어서 오늘은 컨텐츠 회의 겸 회의를 이제 같이 하는 거지. 시청자분들이랑 이제 회의를 같이 한번 해볼까요? 네. 뭘 이제 브이라이브 하면 어떤 컨텐츠 하면 좋은지 잘 지내셨나요? 먹방? 먹방 좋지. 먹방 아 먹방 나 다이어트인데? 너 샐러드 먹방 해라. 샐러드? 오케이. ASMR 하면 되지. 명훈이가 6월 태연 선배님의 6월을 커버해달라 부탁하고 이거 하셨네요. 그거 아니야? 6월 아 맞아 태연 선배님 그건가? 아 이거를 커버해달라고 하셨었나 보다. 제가 한번 연습을 해서 커버를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저희 브이라이브 컨텐츠에 대해서 저희 AAPY 커뮤니티에 남겨주신 댓글이어서 명훈이가 이제 6월 커버해달라고 남겨주셨고 되게 높은데 우선은 연습을 우선 해볼게요. 하고 제가 연습 많이 해서 커버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겨주신 분을 위해서 신청곡 남기면 다 불러주는 거예요? 아, 전 다 부를 수 있어요. 진짜요? 저는 모든 나라의 노래 다 부를 수 있어요. 오 모든 나라의 노래? 저는 다 가능합니다. 인도네시아. 어 당연하죠.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개국 5개국 한번 보여주시죠. 올라 고마 스탠스. 아니 왜 항상 할 때마다 이거밖에 안 해? 이거밖에 안 해. 다른 좀 뭐야?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 네. 오케이. 명도이가 아모르 파티를 커버해준대요. 약간 좀 그러면 아모르 파트 내가 부를 테니까 현수 형이랑 미남이가 거기다 춤춰주세요. 어 노래 되게 많이 나오는데? 어 노래 되게 많다. 그러게. 500개 많네. 노래가 되게 많이 나오네. 이 중에 아는 노래 있으신가요? 우선 2002 알고요. 소식. 소식도 알고요. 우선 굉장히 많은 노래가 들어오고 있는데 우선 뭐 엄청 많은데? 미담 군도 있고 하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중에서 골라서 네, 커버 몇 개씩 해볼까요? 씨 노래 좋죠. 저 커버 콘텐츠도 좋죠. 제겐제 노래 좋죠. 그리고 아 이거 댓글이 잘 안 보인다. 감사합니다. 투이스카이요. 우리 태국 와달라고 하신다. 아 진짜? 나 태국 가고 싶었는데. 가고 싶었어요. 미담 오빠 사랑해요. 왜 나는 안 사랑해줘? 오빠 오빠 오빠들 오늘 너무 귀엽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우리 이걸로 어 우리 거 우리 얼굴 보이네. 자 신기하네. 너무 땀만 쳐다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고 애교 주세요. 현수 형이 뭐 애교 잘하잖아. 아니야 왜 그래. 현수 형이 애교를 하지. 애교는
아니 나는 근데 이미 여러분들께 애교를 많이 부렸어. 그래서 조금 색다르게 오늘은 좀 미담이 애교 부탁해요라고 하시는데 어디 그런 게 있었어? 아니 없었어. 없었어요. 없었어. 내가 봤을 때 명훈 오빠도 사랑해. 고마워요. 나도 사랑해. 없었어. 없었는데 내가 미담이 애교 보고 싶어서. 애교 해줘. 아 저 정말 애교. 애교 해줘. 애교 해줘. 진짜 애교해줘. 아 진짜 애교해줘. 뭐 하이텐션인데? Sing a song. 노래 불러달라고 하시는데요. 귀염둥이.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고 여기 커뮤니티 댓글에 아 명훈이가 가끔 팬들한테 댓글 달아주는데 진짜 다 읽는 거야 라고 하는 질문이. 근데 저는 다 읽고, 다 읽고 있습니다. 네. 현수랑 미담이는? 이라고 날카롭게 질문해 주셨. 댓글 안 달았어. 아, 난 보고 난 처음에 커뮤니티를 활성화해서 우리 셋 중에 내가 제일 먼저 댓글을 달았더라고. 저는 우선 인스타에서 우선 댓글을 우선 저는 소통하는 걸 좋아해서 좀 많이 저도 달죠. 항상 읽고 있어요. 인스타에서 달아요? 전 달아. 안 달아요? 너무 진짜 힘이 돼가지고 읽을 경우. 나 한 분 한 분 다 못 달아드리니까 내 글에다가 내 게시물에다가 내가 댓글이야. 거기. 아 왜? 나는 내가 인스타 포스팅을 잘 못해가지고 댓글이라도 우선 많이 달아드리려고 하지. Q&A 많이 해달라는 요청이 계시네요. 근데 내가 이거 제가 그거 봤어요. 뭐지? 제가 갑자기 뭐야? 예. 아 오케이. 이게 뜬금없이 하는 거 되게. 오케이. 뜬금없이 하나 차면 돼. 그럼 너 이거 푸드 때 부른 거 아니야? 네, 내가 김 선배님 너무 좋아했어 진짜. 어 미담이도 커버 중에 들어왔어요. 오. 폴킴. 폴킴 선배님의. 디오 선배님의. 좋아하잖아. 오케이. That's okay. 태연 선배님의 11. 와 진짜 이 한 곡 한 곡 기억해서 꼭 언젠가 들려드리고 싶다. 연습을 많이 해야겠네요. 미담 씨 세 곡. 근데 죄송한데 더 많은 것 같고요. 제가 더 많긴 한데 더 많이 들어올 거예요. 이제 시작이거든요. 자 미담이한테 커버곡 많이 신청해 주세요. 그리고 Q&A 얘기가 많으신데. 그러면 질문들을 또 우리 그 공식 홈페이지에 또 받는 게 좋을까? 그럼 그치? 우리가 또 대답해드릴 수 있을까? 우리 커뮤니티나 이런 데 좀 질문을 많이 받고 Q&A를 미리 질문을 뽑은 다음에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답변을 해드려야지. 오케이 그럼 커뮤니티에서 커뮤니티. Q&A 질문을 받는 걸로 좀 콘텐츠 할까요? 어떤 거 V앱 할 때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우선 커버 아까 나온 Q&A 먹방도 있었고 먹방 자 적어 놓을게요. 나 오케이 좋아 먹방 Q&A 이뻐를 커버해 달라고 찍찍 favorite color 찍찍 너 어떤 색깔 좋아해? 저는 보라색 좋아해. 형은요? 나는 검은색. 나 무채색. 근데 우리 다 너무 블랙 좀 얼블랙인데 좀 블랙이어서 좀. 나는 보라색 좋아해. 나 보라색? 응. 너 왜? 나 그래서 하늘 약간 보라색 이쁘잖아. 나는 내 작업실을 항상 보라색으로 해놓고 있어. 아 진짜? 응. 난 보라색 정말 많이 좋아해. 보라색 대결 지금 대결하고 있어. 저는 제 마음이 보라색이에요. 그 브이라이브 할 때 컨텐츠 그 브이라이브 할 때 컨텐츠 저희가 지금 여러분 생각하시는 거 적어주세요. 지금 여기다 제가 적을게요. 우리가 현수 하트 빨리 적어주세요. V라이브 컨텐츠 여러분들이 보고 싶으신 거 막 던져주셔도 돼요. 미담 오빠 좋아요. 연습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꼭 미니게임 진행 꼭 네, 해달라고도 하시네요. 또 저 영어 댓글인데 영어 댓글을 좀 읽어줘. 나 못 읽어. 나 한국어 댓글밖에 안 보이네요. 영어 댓글 있으면 또 만들어. 네. 전 눕방 얘기를 나왔어요. 눕방에. 눕방 좋죠. 눕방에 먹방.
그런 거 좋은데? 우선 먹방은 이제 그리고 기본적으로 TMI 얘기가 또 나오잖아요. TMI? Your voice is my energy. 저희가 오늘 샵을 갔다 와가지고 머리를 다 새롭게 헤어 컷을 잘랐습니다. 명훈아 영어로 해주세요. Hey guys. 하고 또 무슨 말 해야 돼? 영어. Please say 아 te amo te amo 사랑한단 말이야. 맞아요. Te amo mucho mucho te amo. 뭐 mucho 많이 사랑한다. 아, 오케이, 오케이. Mucho gracias. 오늘 좀 귀엽다. 명훈이 좀 귀엽네 오늘. 감사합니다. 근데 평소에는 저번에는 Yo estoy mucho gracioso. 신났네. 아니 저번에는 뭐지? 자신 없어가지고 뭐 왜 자신이 없어요? 아 오늘은 샵 그 메이크업을 좀 했으니까. 아 지난번에 좀 메이크업이 안 됐어가지고 현수 명은 We are waiting for your debut. 우리 데뷔를 기다리고 계신데요. 화이팅이라고 했어요. 아 감사합니다. 정말 화이팅해서 좋은 모습으로 또 저 도토리 닮은 매일 연습하고 있어요. 머리를 오늘 좀 잘라서 미담이 도토리 같대요 오늘. 색깔이 아, 그 요리 방송 해달라는 요청도 있었대요. 요리는 또 현수 형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맨날 요리를 잘한다고 제 인스타 피드에 보시면 그 요리 사진이 올라오잖아요. 집에서 제가 즐겨서 해먹거든요 되게. 근데 저희한테 요리를 한 번도 해준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어, 이제 조건이 안 되잖아 지금. 우선 뭐 충분히 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번도 해주실 게 없는데. 오케이 내가 그러면 다음에 만약에 컨텐츠를 하게 되면 그때 내가 제대로 해줄게. 오케이 너한테. 그리고 우리 셋이 하트를 해주셨으면 좋겠대요. 하트? 우리 다 같이 한번 개성적인 하트 한번 해볼까? 너가 이거 해볼래? 이거 알지? 뭐야 이게? 이거 몰라? 이거 하트 안 몰라 나 몰라. 이렇게 하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더 빼고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떻게 해야 돼 그러면? 아 이렇게? 너 알아서 귀엽게 해봐. 오케이 나 알겠어 알겠어. 하나 둘 셋. 무슨 When will you debut? 우리 언제 데뷔하냐고 하시는데요? 얼른 저기 명훈이가 살짝만 뒤로 가면 아, 죄송합니다. 제가 댓글 읽어야 돼가지고 소개를 좀 많이 제가 댓글 읽어야 돼서 아 여기서 읽으면 되는구나. 죄송해요. 제가 뒤로 갈게요. 죄송합니다. 장난이신 거 아니야? 그리고 미담의 리마이셀 나도 그걸 듣고 싶어요. 커뮤니티에 아, 댓글 남겨주셨대요. 제가 제인이라는 가수를 또 좋아해가지고 톤도 좀 되게 좋아해요 제가. 그래서 커버를 했었죠 예전에. 그럼 한번 불러주세요. 짧게? 잠들게. 아 그래도 그러면 막 아까 바로 튀어나온 거 그러면 좀 더 뭐 좀 풀고 커뮤니티 이렇게 팬분들 위해서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불고 있어. 아까 커뮤니티에 우리가 뭘 남겨달라고 했지? 아 Q&A. 아 미담 오빠 UN 빌리지도 커버해줬으면 좋겠대요. 아 알겠습니다. 커버할 곡이 되게 많아요. 네, 그렇죠. 다 근데 좋아하는 곡들이야. 그리고 미담이 랩 그거 미담이 랩을 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랩이요? 랩이 나왔었잖아 방송에. 저 랩 진짜 못해가지고 그때 방송에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됐는데 아 좋게 보셔가지고 감사합니다. 다행히 준비를 해갔어요 다행히. 그래서 맞아. 와, 랩 배틀을 할 줄은 진짜 몰랐는데 거기서 쓸 줄 몰랐다. 근데 진짜 난 미담이가 그때 랩하는 거 처음 봤는데 거기서 이겨서 난 또 놀랐어. 성현이한테 이기지 않았냐? 근데 랩 배틀 성현이 형 랩 잘하잖아요. 나도 준비를 많이 그래도 해봤고 그치 우리 다 이겼다고 생각하긴 하는데 원소이야 랩 잘했잖아. 랩 잘했대 믿어. 어 진짜요? 응. 감사합니다. 스웨기 랩을 너 완전 스웨기 있다고 하시는데 랩 연습도 해야 될 것 같아. 미담이 앞으로 랩 해야겠다. 보여줘. 그리고 PDX 언어 우리 푸듀 스토리들 또 얘기 약간 비하인드 얘기? 이런 느낌인가? 그런 것도 저희들이 잘할 수 있잖아요. 그쵸. 사실 푸듀 비하인드는 뭐 저희들이 왜냐면 저희가 직접 겪은 사람이니까 할 말이 많잖아요.
할 말이 많네. 어떤 장르에 되게 좋아하세요? 무슨 장르? 힙합 곡이나? 저 같은 경우는 저는 다 좋아하는데 이제 저는 팝 좋아하죠. 팝도 좋아하고 K-팝도 좋아하고 그리고 각자 가장 좋아하는 K-팝 곡의 노래나 댄스 커버가 많네요. 그렇죠. 커버지. 커버 하나씩 해야겠다. 우리한테 이제 원하시는 게 작업실 꼭 한번 가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다 내 작업실 오세요. 다 녹음 한번 합시다. 그리고 우리 그때 뭐지? 뱃보에 있잖아. 네. 뱃보에 그 녹음 짧게 인스타에 올라왔었잖아. 네. 근데 그거 아 그거. 네. 그것도 되게 반응이 좋았었어. 팬분들이 되게 풀 버전 막 들려달라고 하셨거든. 약간 그런 느낌 커버로. 블룸은 근데 왜 안 올리나? 블룸이요? 아까 그거 있었어요. 블룸 어쿠스틱 버전 커버를 해달라고. 그 정식 AR 있잖아요. 있는데 여기 AR 여기 있잖아요. 자, 5, 6, 7, 8. 근데 왜 공개 안 하는 거야? 그거에 좀 더 나중에 좀 좋은 자리에서 공개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내가 아직 나중에 여러분 직접 언제쯤 그 좋은 자리가 오는 거지? 우리가 데뷔를 한다면 좋은 자리가 오지 않을까? 블룸은 그쵸 제가 우선 음원이 있어요. 음원이 있는데 우선은 풀 버전 제가 그거는 저희 뭐 나중에 진짜 오프라인으로 이제 팬 여러분들이랑 팬미팅을 할 때 그렇죠. 그때 이제 들려드리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기다릴게. 감사합니다. 저희가 제가 뭐 블룸 네, 더 디벨롭해서 하면 좋겠죠. 좋을 것 같아요. 어쿠스틱 버전을 많이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사랑해요. 너무 많은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Please notice me. I know. Please be happy. 미나마 Your smile is so... 너 웃음이 너무 달콤하다고 하시니까 한 번만 웃어드려라. 웃음 달콤한 웃음 한번 날려줘. 왜 인스타그램에서 갑자기 웃으라 하면 저 왜 인스타그램에서 서로 팔로우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시는데 왜 팔로우 안 했어? 너 팔로우 했어? 아, 나 솔직히 말하면 나 현수 형은 팔로우 했는데 미담이 팔로우하고 있었는데 미담이가 나를 팔로우 안 하길래 솔직히 팔로우를 좀 끊었어 내가. 끊었어? 그러니까 미담이가 나를 팔로우 안 하더라고. 내가 미담이 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나 팔로우 해달라고 했는데 네, 너 미담이는 팔로워가 0명이잖아. 그러니까 미담이는 사실 제가 관리를 했던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지금은 미담이 관리하고 있지 않아요? 아니. 알겠어요. 왜 그래? 그럼 우리 이번 방송 끝나고 다 인스타나 나팔할 거야? 야 지금 해. 지금 좋아. 알았어. 그래요. 우리 이거 신비주의입니다. 현수 감기 걸렸어? 감기 걸렸어요? 감기 걸렸어요? 아 감기가 아니고 지금 재채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명훈아 잘했어. 괜찮습니다. 잘했어.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 그거 보셨어요? 저희 이제 그 이벤트를 했잖아요. 이벤트 대학원 한 번 더 했어? 네네. 뭐 해? 대학원 한 번 더 해달라고 하셨는데. 아 애교 그 깔아주자. 애교 해. 아니 계속 애교 부르겠네. 좋게. 아 저희 모든 브라질 팬분들 위해서 제가 스페니쉬 한번 날리겠습니다. Hola, ¿cómo estás? Me llamo Kevin. Te amo mucho. Yo soy. 오. 아 이제 모르겠죠. Yo soy. 여기까지 할게요. 내가 미국 살았을 때, 나, 갑자기. 나 많이 까먹었나봐. 왜냐면 나 그때 스페니시 그것도 땄었어. 자격증도 땄었었어. 케빈. 내 영어 이름 어떻게 하시지? 너 케빈은 어떻게 하셨지? 너가 되게 얘기하지 않았어? 아, 그러셨나? 잘 알고 있는데? 미담아, 이뻐이뻐들 한 번만 해달라고. 이뻐이뻐요? 나의 이뻐. 왜 자꾸 저한테 이런 걸 시키시는 거 아니 말이야. 팬분들께서 너무 많이 시켜. 난 왜 이런 글만 있네.
난 읽고 있어. 아 진짜 어떡해. 이빨 뻥만 해. 너 지난번에도 안 했잖아. 자 움직여를 준비 중이니까. 아 또 미담이 움직였었지. 이슬라이브. 근데 우리 내가 술을 잘 못 마시는데. 저희가 술을 잘 못 마셔가지고. 형 잘 마시잖아. 너 잘 못 마셔. 잘 못 마셔? 응. 브이라이브 때. 이슬라이브도 우리 다 성인이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미성년자인데 이런 얘기 하고 큰일 나죠. 그리고 그때 저희가 그 이벤트 했었잖아요. 그 폴라로이드 사진 이벤트에서 커뮤니티 활동 포인트 가장 많이 모은 순으로 폴라로이드를 주는 이벤트를 했었는데 지금 당첨된 분들이 여기 이름이 있습니다. 오. 우선 저는 어떻게 읽지? 킴가 우선 최선영님. 최선영님. 그리고 킹가 너가 영어 좀 그 킹가 레이니 맞아? 님 같은데 킹가 제가 저희가 레이니. 발음 잘 못한다면 죄송합니다. 네. 최선영님이랑 네. 킹가 레이니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맞지 이름 맞지? 네 그리고 미담이 자 미담이 영어 이름이에요. 이거 근데 영어로 써 있어요. 페이틴 사야 하루 요시다님. 아 맞다. 축하드립니다. 명훈이 그리고 저 제 포 그리고 도미니카 소익 그리고 그 도미니카 소익이라고 레스퀴나 듀오님 발음을 잘못했다면 죄송합니다. 아무튼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저희 이제 폴라로이드 사진이 각자 멤버마다 두 장씩 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불러드린 분들께 저희가 직접 사인한 폴라로이드를 드리려고 해요. 그럼 지금 바로 사인을 해주세요. 근데 이 자리에서 제가 사인이 사인이 없는데 형 사인 있죠? 있어요. 저 만들었어요. 아, 진짜요? 저 몇 달 전에 만들었어요. 저 미담이 두 장. 최대한. 나 신용카드 사인. 그냥 사인 굳이 안 하더라도 그냥 메시지 같은 네. 거라도 좀 적어드려야겠다. 그리고 정명훈 쓰면 되잖아. 사인 만들어야겠다. 투 여기 이렇게 우리 이름 써드리자. 이거 보여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여드리지? 이거 빼야 되나? 아 잠깐만. 알았어. 아 미담이가 쓰고 나가지고. 쓰고. 저희가 이름을 잘못 읽은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야, 이름 잘못 읽은. 전달은 제대로 해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팬이 하나밖에 없나요? 네. 그때 이동은 뭐 소통하면 되지 우리. 엄지척. Midam's cheeks look so chubby. 미담아 너 볼이 빵빵하다고 하신다. 추석 때 저희가 많이 먹었어. 추석 때 좀 많이 먹었어? 아니. 근데 이게 되게 귀엽다는 그 chubby하다가 빵빵하면서 귀여운 그런. 귀여운 느낌. 오케이. 자 사인 주세요. 용덕 씨. 아 현수야 나 10점 부족해서 폴라로이드 못 받았다고. 아 진짜요? 아이고. 이거 커뮤니티 활동 포인트요? 폴라로이드 사진. 뭐라 써있는지 안 보여. 아 글씨를 좀 제대로 못 써가지고 나는 빛 때문에 폴라로이드 사진 잠깐만 잠시만 빛이 이렇게 써야 돼. 여러분 그리고 10점 10포인트 때문에 당첨 못 되셨다고 했는데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저희가 이제 더 좋은 이벤트를 할 수도 있고 이 폴라로이드 이벤트를 더 할 수도 있고 이제 더 좋은 이벤트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아쉬워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네. 잠시만요 여러분 저 이거 좀 쓸게요. 저희 앞으로 이런 시간을 굉장히 많이 가질 거예요. 이벤트도 하고 아 이거 쓰는 칸이 너무 작다. 뒤에다 써야 되나? 뒤에다 써도 돼요.
사진에다가 좀 써도 돼. 근데 이미 앞에 써버렸는데. 여러분 추석 때 뭐 했어요? 추석 때 고향 갔다 오셨나요? 추석 때 많이 먹어서 좀 살찐 것 같아요. 형 안 쪘어요? 뭐 먹었어요 추석 때? 나는 그거 아 뒤에 검정색 전을 많이 먹었지 추석이니까 송편 먹고 자 5 5 4 3 2 1 오케이 네 뭐야? 나 지금 쓰고 있는데 이걸로 이랬다고요? 추석 때? 그럴 수가 이랬어요? 추석 때 일을 죄송합니다 다들 무슨 전 가장 좋아해요? 전 저는 그 전 중에 그 꼬치 있잖아요 꼬치 산적? 산적 꼬치? 그 산적이라고 산적 이쑤시개 이제 꼬쳐있는 아 그쵸 그, 그게 맛살이랑 햄이랑 햄 들어간 거랑 어. 그거 제일 좋아해요 산적 써? 나 그거 이번에 없어가지고 못 먹었어 산적이 아닌가? 산적은 떡갈비 아니야? 그치 뭐지? 이게 뭐지? 꼬치전 아니야? 꼬치전? 꼬치전인가? 꼬치전이었나? 와 바보네 나 산적이야? 너 뭐 좋아해? 전? 전 다 좋아했지 뭐야 동그랑땡을 더 좋아하고 난 동그랑땡을 생각보다 안 좋아해 동그랑땡 맛있는 거 동그랑땡 맛있지 난 동그랑땡보다 오히려 그 생선전이 더 좋아해 생선전? 난 가시 있어서 되게 좀 난 가시를 그 즐겨 씹어요 어? 그러니까 가시 먹는 걸 좋아해요 취미 있어요 가시 취미. 먹는 걸 좋아하는 취미? 어 전 취미가 형 취미 뭐예요? 저는 취미요? 영화 보는 거 영화 보는 거 어, 마블 영화 산적전 맞다 산적전 맞아요? 어, 산적전 어, 어떻게 알아? 어, 그것은 이제 내가 또 아들이니까 이제 우리 집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니까 알지? 오빠 브로드 아! 제가 폴라로이드 방금 썼거든요 글씨가 이쁘진 않은데 이게 좀 조절이 있을까? 이게 어떻게 보이죠? 살짝 내려요 아 여기 있다 있어 잠시만요 있잖아 이거 뷰티 유튜버 나가시는 것처럼 이렇게 딱 보인다 제가 꽃도 그려드렸어요 보인다 하트도 그려드릴게요 나중에 감사합니다 아 여러분 저는 육전 좋아해요 육전 육전이 뭐예요? 고기를 이제 그 전 구운 거 계란물 그게 동그랑땡 아니에요? 아니 동그랑땡 이제 갈아가지고 여러분 아. 이렇게 한 고추장도 맛있어 고추장 맛있지 고추장 제가 쌓인 그리고 꽃 귀여워 감사합니다 숙소 생활에 어떻게 지내? 어떻게 지내요? 저희는 각자 지내고 있어요 숙소 생활은 안 하고 있어요 저희 스케줄을 이제 할 때만 숙소로 보이고 우선은 다들 그 가까이 살아서 우선은 가족들이랑 지내고 있어요 연습할 때는 일본어를 하고 싶어요 일단 일본어 아, 조금 할 수 있어? 와타시와 미다무 데스 오 잘하는데? 아이시데루 고니치와 그거 치네요 아! 오늘 감사합니다 즐거운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스미마생 그리고 이벤트는 계속 할 거니까 너무 아쉬워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뭐예요? 추천하고 싶은 노래 하나 있어요? 요즘 가장 즐겨 듣는 진짜 노래? 많은데 저 그것도 좋아해요 어떤 노래요? 요새 좀 꽂힌 노래인데 알라딘 노래 좋아하는 알라딘 영화요? 그 중에 뭐 좋아해요? 홀리 월드 타이틀 오 그거 같이 그 양탄자 타가왔었는데 부르는 거? 그럼 그거 한번 불러주세요 감동 먹어가지고 최근에 봤 영화 봤어요 여기? 네 최근에 아 옛날 좀 네 좀 늦게 봤냐? 늦게 봤어 그래 지난번에 잘 때도 알라딘 듣고 자지 않았어요? 아 그랬나? 내가 노래를... 아니 미담이 잠 들고 있었는데 어디 자꾸 그 홀리월드 들리더라고 이게 어디서 말했어 어디서 들고 미담이 폰에서 나온 거였어 노래를 이렇게 틀고 자자 미담 그리고
미담이 오빠 일본어 이야기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리가토 고자이마이스. 그리고 치킨 얼 피자. 어, 프린스 알리. 하나, 둘, 치킨 얼 피자. 하나, 둘, 셋, 치킨. 오! 오! 오케이. 요, 이거 왠지 이렇게 더 맞았지? 무슨 치킨? 사실 피자는 맛있는데 많이를 못 먹겠어. 좀. 맞아. 난 사실 근데 치킨 피자 하면 사실 둘 다 같이 먹어. 1인 1닭 할 수 있습니까? 1인 1닭 할 수 있죠. 당연하죠. 어, 할 수 있어요? 지금은 위가 줄어서 못해. 지금은 못 하는데 나는 난 1인 2닭도 할 수 있어. 아, 그건 아니야. 내가 막. 그건 아니야. 진짜야. 1인 1닭 못 해. 나 1인 2닭 해. 진짜? 내가 나중에 한번 보여줄게. 오케이. 그러면은 공약을 걸었어요. 병훈이는 브이라이브 할 때 1인 2닭을 하겠다고. 아, 근데 이제 다이어트 중이라가지고. 아, 그래? 저기요, 1인 1닭 기본 아닙니까? 당연히 기본이죠. 그러니까 저는 1인 1닭. 그러니까 저는 1인 2닭을 해요. 기본이어서. 푸드파이터. 파이터니까. 아, 근데 1인 2닭은 맞죠. 푸드파이터. 우선 순살로는 더 많이 가능하지. 그리고 오빠들 민트 초코 좋아해 라고 하셨는데 민트 초코, 민트 초코 좋아해요. 저는 근데 초콜릿 잘 안 먹어요 사실. 그래요? 저는 초콜릿 안 좋아한다? 저는 단 거보단 짠 거 좋아해. 진짜 푸르스 오는 촬영할 때 이제 저희가 당이 땡겨서 초콜릿 그렇게 가져가잖아요. 맞아 맞아. 초콜릿 그렇게 먹더라고요. 근데 나는 초콜릿 그래서 비상식량. 무슨 소리야? 아, 그때는 이제 그거 안 먹으면 쓰러질 것 같으니까. 아, 그러니까. 힘드니까 먹은 거지. 멘트는 잘 안 보이네. 혹시 여기 최선영님 계신가요? 와, 근데 잘 섰다. 누나세요? 아니면 저보다 어리신지 제가 뭐라고 써드릴 수 없어가지고 그걸 몰라서 죄송합니다. 미담형 대답했어요. 형? 어? 동생인가? 야, 우리 그거 한번 더 해볼까? 좀 이구동성? 같이 약간 치킨, 피자 했으니까 과자랑 한 다섯 가지? 세 가지? 기본적인 것도 있잖아. 짜장짬뽕. 어? 여기 오케이. 아, 오케이. 그럼 짜장짬뽕 한번 해볼까요? 짜장짬뽕 먼저 해보자. 쉽지? 응. 아, 어, 지금 이거 자기 개인. 하나, 둘, 셋. 짜장뽕! 짜장. 어? 뭐야? 난 짬뽕. 나 짬뽕. 아. 짜장? 난 짜장면. 사실 나도 짜장짬뽕은 그 짜장면이 좋지 않아요? 1인 2그릇 돼요 이제? 1인 2그릇 돼요? 그거랑 두 개 먹고 탕수육까지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어, 그 공약 또 걸었어요 여기 어머니가. 아니야. 그날 갈 때. 어, 당연히 뭐. 그럼 하나만 더 해보자 마지막으로. 오케이. 마지막으로. 세명이가 세 개는 해야지. 자. 아, 저랑 통했습니까? 왜 뭐가 통했어? 아, 나랑 통했다고. 짬뽕. 아, 짬뽕 먹겠어. 짬뽕. 사실 근데 난 짬뽕 짜장 둘 다야. 뭐야? 아, 맞아. 둘 다 맛있어요. 어. 근데 이런 거 하면 진짜 좀 싸울 수도 있어. 짬뽕. 그 딱 마지막 하나 하는 거지. 마지막. 오케이. 딱. 형이 딱 정해. 아, 이거 대표적인. 대중적으로 만약에 뭐가 있지? 엄마 아빠 할 순 없잖아. 콜라 사이다. 콜라 사이다 좋다. 오케이. 사실 난 판타. 잠깐만. 우선은 콜라 사이다. 좋게. 하나, 둘, 셋! 사이다. 콜라! 야! 아, 미담아! 오! 아니, 콜라는 너무 달아가지고. 너무 달아. 어, 1인 2병이에요? 나는 근데 사실 사이다보단 콜라가 좋긴 좋아요. 아, 그래? 근데 사이다도 좋아하는데 나는 콜라. 난 콜라 먹고. 근데 나는 사실 환타. 오렌지맛. 뭐예요? 지금 콜라 사이다 얘기하고. TMI. 난 콜라보단 사실 환타를 더 많이 먹어서. 나는 근데 콜라보단 그냥 콜라가 제로 콜라가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리고 아, 근데 고양이 강아지도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고양이 강아지 해보자. 하나, 고양이 강아지. 하나, 둘, 셋. 강아지. 아, 근데 이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병원이 아, 네, 저는 강아지를 키웠었어가지고 강아지를 좀 좋아해요. 저는 난 고양이가 있어서 고양이를 키워. 하지만 둘 다 좋아합니다. 사실 저는 강아지를 키우고 있고요. 난 고양이가 좋아. 너 왜 고양이 사이다? 저는 약간 다람쥐산 아니에요? 펜토이. 근데 요즘 그러니까 살 빼면 고양이 산. 다람쥐산. 살 빼면 고람쥐 산. 고람쥐. 고람쥐. 살 빼면 고양이 산인데 살 찌면 다람. 지금은 약간 좀 다람쥐. 약간 도토리 축축해놈.
다람쥐? 산 대 바다. 산 바다. 하나 둘 셋 바다. 오. 오 이거는 이거는 우리 쉬웠다. 우선 산은 너무 힘들. 왜냐면 마지막은 이렇게 좀 훈훈하게 마무리해야지. 뭘 마지막으로 훈훈하게. 마지막 질문이었어. 바다. 그리고 미담만 게임 왜 탈지라고 하신다. 좀 더 아, 네. 너무 말랐나 봐. 저희는 더 많이. 저희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동네에 대해서의 너무 디테일하네. 동네에 대해서의 사실 이거 이거는 근데 솔직히 좀 이게 좀 예민한 질문 아니에요? 근데 되게 브이라이브 방송할 게 먹방이랑 그러니까 요리가 많아. 먹방, 요리, 그리고 우리에 대한 TMI, 그리고 Q&A 방송 같은 것도 한번 좋을 것 같고. 오케이. 그리고 여러분 이제 저희가 이제 슬슬 가봐야 되니까 마무리 해봐야 되니까 마지막으로 브이라이브 저희가 했으면 좋겠는 컨텐츠 한두 가지만 더 던져주시면 제가 기억을 하겠습니다. 브이라이브. 뭐 하고 싶어? 네. 뭐 이제 브이라이브 하면 컨텐츠. 저는 소통을 좀 많이 하고 싶어요. 그냥 소통? 네. 그냥 궁금한 것들. 아 근데 브이라이브에서 팬분을 초청할 수는 없는 거예요? 이벤트로? 네. 그것도 좀 신선한데? 아 그니까 왜냐면 브이라이브 그냥 이렇게 하는 것보단 만나서 실제로 보는 게 더 좋지 않아요? 그것도 되게 좀 신선해. 좋은 아이디어인데. 네. 그것도 적어놓을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벤트로 하면 좋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어, 다들 살 더 이상 빼지 마. 아니야 빼야 돼요. 난 빼야 돼. 그러면 브이라이브 콘텐츠는 저희가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하고 그 저희 커뮤니티에 저희한테 이제 궁금한 질문 같은 거 올려주시잖아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딱 자기 전에 생각나는 거 있으면 콘텐츠를 써주시면 저희가 다 읽겠습니다. 커뮤니티에 지금 생각 굳이 안 난다고 막 애쓰실 거 없어요. 이따가 생각나시면 올려주시면 돼요. 커뮤니티에. 그러면 빼지마. 아 근데 해외 팬분들 너무 아쉬워하신다. 우리가 이런 얘기하니까. 왜? 직접 초대하실 때 오시기 아. 힘드시니까 우리가 나중에 기회 되면 해외로 가면 되죠. 우리가 가면 되죠. 전혀 아쉬워하지 마. 울지 마세요. 여러분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진짜 많아요 앞으로. 그리고 우선은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그럼 오늘은 이제 저희가 슬슬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햄버거 아트가 뭐예요? 햄버거 아트? 다 같이 햄버거 아트. 햄버거 아트가 뭐예요? 이건 사과 아트 아니에요? 이거 먹는 아트 아니에요? 뭐야? 햄버거 아트 이런 거 햄버거 아트. 내 햄버거? 햄버거 아트가 이거 맞는 것 같아. 햄버거 이거 좀. 아, 하나, 둘, 셋. 앙. 캡처 타임. 캡처 타임. 이거 좀. 안 좀, 이거 민망하니까 가야 돼. 우선은. 여러분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저희가 브이라이브로 첫 브이라이브로 이제 찾아뵙는 거니까 다음 주에 또 만날 수 있어요. 오늘은 늦었으니까 좀 아쉽지만 이만 오늘은 들어가서 씻고 자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저희 생각 한번 들어주세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너무 짧은 것 같아요. 사실 난 좀 더 하고 싶은데 짧게 느껴지지 되게. 브이라이브에서 그럼 재밌는 콘텐츠로 다음 주 기대해주세요. 다음 주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 안녕. 사랑해 주세요. 대하노. 안녕히 주무세요. 아이시테루. 와인. 굿모닝. 다음 주에 봐요. 다음 주에 봬요. 아 너무 짧다. 종료하기. 너무 짧아.